이게 이제 신체적인 외부 외형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만족을 좀 갖고 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친구들이 야 너 많이 놀려요. 예, 놀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좀 화도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심리가 굉장히 복잡다단해집니다. 근데 아동기의 심리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아이 기능에 자꾸 방해를 둬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부하는 것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확산될 수 있는데요.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비만을 우리가 왜 조절을 해줘야 되냐면 이것은 만족지연이라고 하는 중요한 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만족지연. 네네. 네. 만족지연이라는 건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조금 참으면 더 좋은 걸 얻을 거야. 네.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좀 참아보는 거예요. 근데 과식이나 하는 아이들은 당장 이걸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만족 지연에 대한 연습을 자꾸 못하게 되는데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험한 연구가 있어요. 네. 미국에서 한 600명 정도 되는 4세 아이들을 모아놓고 앞에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다 마시멜로우를 놓고 딸랑이를 놨어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가 15분 동안 이걸 기다리면 마시멜로우 두 개를 먹을 거야. 그런데 만일에 네가 지금 빨리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기다리라고 했으면 딸랑이를 흔들려. 그러면은 그걸 지금 먹어도 된단다. 이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그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아이가 그걸 꾹 참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마시멜로를 두 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18세가 돼서 다시 한번 추적 조사를 했어요. 어떻게 컸을까 과연? 이게 어떻게 됐을까? 그래서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던 것이 이 3분의 1 되는 아이들이 훨씬 자신감도 높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도 높고 네. 그리고 또 공부도 더 잘하고 예 그리고 좌절에 대해서 잘 견디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이게 좋은 것들이 참 많았던 거죠. 문제 해결도 그러니까 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감소하고 그래서 아하 만족 지연이라는 것은 아이들 발달에 또 인간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구나 이렇게 네.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. 근데 이 비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자꾸 방해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신감 저하나 자존감 뭐 학습 능력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빨리 잡아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처방들을 들으시면서 집에서 좀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